자, 우리 다니엘과 스베틀라나, 라나 씨, 그리고 우메이마 씨를 모셨는데 저는 세 분 중에 이제 우메이마 씨는 잘 알아요. 네. 다른 프로에서 또 봐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 프로를 하면서 아, 어떤 분을 게스트로 모셔야 될까 늘 고민하는 그 리스트에 늘 생각을 했던 분이에요. 오. 정말 똑똑하신 분인데 제가 요즘에 생각을 못했는데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로코 최고 의대 입학을 포기하고 엔지니어로 꿈꾸며 서울대학교 건설공학과 입학을 합니다. 매 학기 성적 장학금을 휩쓸고 졸업했다는 모로코에서 온 우메이마 파티! 예. 7년 동안 발레, 재즈, 왈츠, 러시아 전통 무용까지 다양한 춤을 섭렵하며 러시아 아트스쿨을 올 만점으로 졸업한 뒤 한국에서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수학 중인 러시아에서 온 스베틀라나 유지나! 12살에 영국의 멘사 가입, 18살에 영국 최고 명문대 옥스퍼드 입학, 27살에 영국 유력 일간지 이코노미스트 한국 지국장 역임, 35살에는 자문위원으로 청와대까지 입성, 그야말로 헉소리라는 경력을 자랑하는 영국 남자 다니엘 튜더! 일단 그 글로벌 뇌생남자를 저희 모셨는데 상위 1% 의대 합격, 근데 의대 합격하고도 입학을 포기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저입니다. 저는 그 여행하는 프로 언니랑 친언니랑 하는 거 봤어요. 그렇죠. 어서와 한국 처음이지? 네, 어서와 한국 처음이지. 진짜 화제 많이 됐어요. 그죠? 그렇죠. 저 우메이마 이름이 실검에 계속 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죠, 언니가. 그 집안이 의사. 다 이제 똑똑한 DNA를 갖고 있는. 언니가 의사이고 아빠가 수의사이고 남동생 지대 다니고. 지대? 아, 오빠는 약사. 와, 아, 사람 살리는 집안. 사람 살리는. 동물도 살리고. 동물도 집안 식구들 아플 일은 없대. 지구도 살리고. 그죠? 아플 일은 없대. 누구 아프면 바로 그냥. 맞아요, 맞아요. 그죠? 정말. 네. 원스톱 서비스 가나요? 그렇죠. 네. 우리 집에. 그러니까 네. 모로코 의대. 모로코 의대, 모로코에서 제일 돌아가기 힘든 학교인데요. 어디죠? 마라케시 가데 아이아드라는 대학교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약간 부모님들 저도 의사대가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모로코 의사 되려면 한 13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원래 물리학 전공이었고 고등학교 때 엔지니어 컴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그냥 내 적성에 안 맞으니까 네, 안 합격을 맞아요. 했죠. 뭐 부모님 때문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네.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반대 엄청 하셨겠네요. 반대 많이 해서 특히 아빠가 절대 가지 말라고 멀리 나라 왜 갔냐고. 특히 모로코 학생들이 해외 가게 되면 유럽 쪽에 가까운 데 가죠. 가는데. 근데 한국도 그런 기업들이 유명하지만 뭐 독일 정도가 훨씬 가깝잖아요. 한국보다. 그러게. 모로코에서. 네, 독일 가면 모로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약간 특이한 거, 네, 특이한 거 싶어서 새로운 거 해보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아, 유럽엔 이미 모로코 학생들이 많으니까. 네. 한국에서 이제 기술이 너무 잘 돼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오기 전에 서울 약간 미래의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와보니까 저는 그대로 있는 그 생각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배달 시스템, 뭐 교통 시스템, 뭐 은행 안 가도 인터넷 뱅킹 이런 네.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해요. 그리고 저는 논문이 교통 쪽으로 써봤으니까 교통 쪽에 조금 관심 있긴 있는데 이제 그 교통 시스템 그대로 갖고 모로코에서 하면 어떨까? 교통 시스템 뭘 말하는 거예요? 뭐 교통 카드 이런 카드나 환승할인 네. 환승할 때 띡띡 대고 그렇죠. 후회하지 않고요? 의대 안 간 거?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